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시정뉴스 김민채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당진 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 계획 승인 철회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승인 결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2기 총 1160MW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심의 가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결정으로 합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14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에너지정책전환토론회에 참여한 김홍장 시장은 당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 증설 중단과 함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진시가 농촌관광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촌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13일 뉴신성 여행사와 더술컴퍼니 한일술문화교류회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과 농업의 6차 산업화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며 유신성 여행사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더술컴퍼니와 한일술문화교류회는 당진시 농촌관광에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모객 활동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한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898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진 해나루 쌀이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전국 농협 RPC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51개 농협 RPC 대표 브랜드 쌀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는 당진 신평농협과 면천농협 RPC가 해나루 쌀로 공동 우수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지역 내 브랜드 쌀 5종이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신평농협 RPC 해나루 쌀은 지난해 최우수상, 올해 우수상 등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당진시가 관내 일반 음식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엄마를 찾아주세요 감성연극 위생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영업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당진시는 따분한 강의 형식 교육에서 벗어나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성연극 방식의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극단 당진이 맡아 진행한 이번 감성연극의 줄거리는 위생상의 문제로 영업정지를 겪은 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가족들의 고군분투를 다뤘습니다. 당진시가 양성이 평등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여성 대표성과 안전관리, 경력 단절 없는 사회환경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시의 각종 시책과 추진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시민참여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참여단 전체를 대상으로 여성 친화 도시 이해와 시민참여단 활동 사항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고 양성이 평등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계절의 여왕 4월, 당진에는 꽃들이 만발해 봄꽃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또 주말을 맞아 봄꽃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당진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당진천 벚꽃길은 양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수백 그루의 벚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또 주말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순성매화 벚꽃축제와 당진천 벚꽃길 걷기 행사가 열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벚꽃의 향기에 매료됐습니다.
면천에서는 두견주를 주제로 한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가 개최돼 축제 기간 동안 진달래 사생대회와 몽상선 돌아보기, 두견주 제조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한국천주교회 요람,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우강 솔메 성지에는 7,000평 규모의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어 이달 말일까지 솔메 성지를 찾은 상춘객들에게 눈부신 유채꽃의 향연과 즐거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송산면에서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송산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 참여 가능하며 송산면 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문의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달 17일부터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 건강가정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의 일환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가족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가정식백반 맛있게 먹는 법 연극 공연이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당진 문화예술학교 블랙박스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 문예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